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, 곧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,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그 일들이,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병이의 기적, 떡 5개, 물고기 2마리로 5천명, 남자만 5천명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기신,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,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. 예,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안심하라,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.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로 들어오시자 물결이 잔잔해지는. 자, 우리가 믿는, 우리가 아는, 우리가 사랑하는,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? 정말로 기이하고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. 공간보고서를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, 또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에 회복하셔서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. 우린 그거 볼 때, 야, 정말 내가 믿고 있는, 내가 알고 있는, 내가 나의 삶의 대장으로 목자로 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인지,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,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더군다나 그 놀라운 능력을,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파워를,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히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, 왜 그 놀라운 능력,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, 왜 그 생명을 주셨는가, 바로 그 놀라운,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보다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이 죄사함,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,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. 오늘 두 가지 사실, 예수님의 신성,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증거,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한 일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. 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, 누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며, 누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?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정말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? 오직 하나님, 완전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,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, 더군다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,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. 그 피를 우리들을 위하여 흘려 주셨다는 것,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, 죄로부터의 자유함을,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,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,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안심하라,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, 이 말씀 정말 우리들 마음, 우리들 귀에, 우리들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온갖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힘을 또한 주시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, 예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기에, 들어오셨기에 그 모든 불의, 악, 부족함, 질병들을 이겨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